안녕하세요. 어플마스터 V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요. 문제가 좀 많죠. 거듭 조건의 계산 외 처음 너희들이 접하는 거라서 문제를 많이 실어놨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익숙해지자고. 익숙해져야 돼. A10이야. H번이야. H번. A가 양수고 동그라미. A가 왜 양수야 되는 거죠? 이건 확장된 지수 법칙 가서 설명한다고 얘기했고. 일단 양수일 때만이 0. 이런 공식이요. 잘 봐요. 이런 공식이. 제가 또 얘기해 줄게. 왜 그런지 원인은 이 열쇠 공식이 및 A가 양수일 때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요.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루트에 A 곱하기 6제곱근 A의 K승이요. 이거일 때 상수 K값 구하라 이런 거죠. 그렇죠? 좌변은요. 까라. A 얼마니까? 3분의 4승이 좌변이죠. 그렇죠? 간단히 끝. 자, 우변은 안에서부터 차분차분 해나갑니다. 우변은 봐요. 루트에 루트에 A 곱하기 6이 깔려요. A의 얼마다? 6분의 K승 괜찮다. 그지? 다음에 요거 1승이 있으니까 루트에 곱하기는 A의 1 플러스 6분의 K니까 6분의 6 더하기 K 6분의 6 플러스 K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이거 곱해서 밑이 A고요. 1 더하기 6분의 K인데 1은 6분의 6이니까 통분시켜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일단 2가 밑으로 깔리죠? 따라서 얘는요. 우변은 A의 26 얼마? 26? 12분의 6 플러스 K승이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얘랑 같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AA는 같으니까 누구랑? 지수 3분의 4랑 요놈과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지수 K 하나, 식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구하러 갑니다. 3분의 4가 12분의 6 플러스 K랑 같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됐죠? 네. 곱할까? 36, 18 플러스 얼마입니까? 3K요. 크로스 곱해주면 얼마다? 48 되겠고요. 3K가 30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K는 얼마다? K는 10. 이렇게 예쁘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별거 없죠. 안에서 또 차분차분 풀면 돼. 그죠? 하나 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A102에 H 다음에 I번이죠. 그렇죠? I번 A가 양수이고요. 4제곱근 A 얼마다? 3승 하고 3제곱근 얼마입니까? 3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 얼마입니까? K승. 이때 K값 과라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 좌변은요. A의 까르 4분의 3승 되겠고요. 우변은 안에서부터 차분차분 3제곱근이 딱 계시고 A 곱하기 A 얼마입니까? 4분의 K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또 1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덧셈과 같죠? A의 1 더하기 4분의 K인데 1은 4분의 4니까 통분시켜주면 4분의 4 더하기 K 가능하고요. 3이 밑으로 깔려. 그럼 어떻게? 우변은요. A의 3, 4, 12분의 4 플러스 K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및 A는 똑같고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분의 3이라고 하는 놈이 12분 얼마다? 4 플러스 얼마 K랑 같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크로스 16 플러스 얼마입니까? 4K가요? 36이면 되겠고요. 4K가 얼마입니까? 20이고요. 따라서 K는 얼마다? K가 5가 되면은요. 굿굿굿이다. 그렇죠? K는 5. 쉽죠? 그러니까 바꿔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네요. 그렇죠? 자, J번 갑시다. J번. J번의 세 문제. 자, J번의 1번이야. J번의 1번. J번의 1번은 2의 루트 3승 곱하기 2의 루트 3승 곱하기 2의 루트 12승이 있어요. 그렇죠? 니들이 아는 것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2의 루트 3승하고요. 곱하기 얘는요. 2의 3, 4, 10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가능하죠. 그렇죠? 자, 밑이 같아요. 지수끼리 뭐랑 같다고요? 덧셈과 같다. 따라서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뭡니까? 3 루트 3이요? 이게 우리가 찾는 간단히 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 2번은요. 나중에 또 다 언급해 줄 건데 얘기해 줄 텐데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밑이 양수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실수까지 지수 법칙 그대로 써도 돼. 알겠어? 유리수건, 무리수건, 실수까지 지수 법칙 그대로 써도 좋다. 그죠? 밑이 양수기만 하면. 밑이 뭐?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유리수, 무리수, 갈릴 것 없이 지수 법칙 써주면 된다. 알겠죠?
왜 그런지는요 뒤에 가서 설명하시도록 하고 이에 루트 2 예 루트 8승 얘기했잖아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요 니들이 알고 있던 지수법칙 써줘도 좋아 알겠어 따라서 2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8 얼마입니까 루트 16 4의 제곱 4 가능해요 다시 한번 곱해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8 루트 2 8에 16 루트 16 16은 4의 제곱 따 루트 4의 제곱은 절대값 4 얼마 4 2에 4는 얼마다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요 3번은 2에 루트 8승 나누기 2에 루트 2승 여기다 또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됐어요 아 이게 루트 2분의 1승이네요 sorry 루트 2분의 얼마입니까 1승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안에 것부터 정리해 줄게요 얘는요 루트 8은요 4, 2, 8이니까 2에 2 루트 2 나누기 2에 루트 2 이거에 루트 2분의 얼마 1승인데 자 지수법칙 안에 거 먼저 할게 2이니까 나눗셈이야 지수끼리 뭐랑 같아요 뺄센 거 같잖아 2루트 2 빼기 루트 2 얼마입니까? 루트 2 따라서 루트 2 할 수 있죠 안에 거 먼저 바깥쪽에는요 루트 2분의 얼마 1이 있어서 얘는요 쉐렛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1 되니까 2의 1승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웠죠? 쉽죠? 자 이번 문제 풀이요 간단했었죠 계속 특히나 지웠는데요 지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열쇠 공식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겠고 왜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요 이렇게 무리수건 유리수건 나발이건 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지수법칙 그대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것까지 첨가해 두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예요